기운이 다가오는 3월에 인사드립니다. 3월 3일 월요일 생생정보통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자, 바깥뿐만 아니고요. 이곳 스튜디오에도 새로운 훈훈한 기운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생생정보통을 진행할 새 얼굴을 네. 저희가 댄스 신고식으로 마지막 5, 6, 7, 8, 9 친한 경우 진짜 친해. 인사 좀 하세요.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우정현입니다. 4년 전에 이 생생정보통이 처음 생길 때 이 시간에 있던 무한지대 큐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문을 닫으면서 진행하던 저도 함께 내려왔었는데 그래요. 한마디로 잘리면서 눈물을 흘렸었는데 이렇게 다시 복귀하게 돼서 정말 감회가 남다르고요. 무엇보다 이 두 남자 네. 정말 다소 얼굴은 크지만 든든하잖아요. 네, 두경환 씨. 전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시거든요. 든든하다고요. 네, 또 이렇게 깜찍발랄한 조충현 씨와 함께 진행하게 돼서 더욱더 기쁩니다. 두 분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영광입니다. 저희들의 새로운 진행도 기대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네, 이렇게 새 식구도 맞이했겠다. 내친김에요. 새 코너도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물건이나 장소를 파헤쳐보는 시간. 이름하여 나를 아시나요? 그 전에 저는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 물건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네, 또 3월이 되면서 두꺼운 옷 집어넣고 얇은 옷 꺼낼 겸 옷장 정리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말 신기한 건 옷장 정리를 할 때마다 네. 한 번도 안 입은 옷이 꼭 나와요. 맞아요. 심지어 내가 이거 언제 샀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 옷도 많은데 네. 이 옷도 옷장에서 꺼낸 건가요? 새거죠. 오늘 첫 방송인데 네, 네. 아니 저도 한 3년 안 입던 청바지 꺼내서 오랜만에 입어봤더니 다리는 잘 올라갔어요. 성공했는데 네, 네. 이 바지 지퍼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어머나. 뱃살이 쪄서 그동안 무슨 마음이에요? 이렇게 네. 몇 년 사이에 사이즈가 잘 안 맞게 된 옷들도 네. 있을 텐데요. 이렇게 묵혀두었던 옷들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 똑똑한 생활을 발견해서 지금 함께하시죠. 매번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게 되는 옷장 정리. 옷은 많아도 막상 입을 옷은 없는데요. 입기엔 그렇고 버리긴 아까운 옷이 한가득. 옷장 속 잠들어 있던 안 입는 옷 이제 똑똑하게 활용해보자. 공간만 차지하고 안 입는 옷들 보통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가지고 있거나 분리수거할 때 내놓고 나머지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버리는 편이에요. 버리거나 보관하는 방법이 최선일까요? 자, 지금부터 안 입는 옷을 활용해 돈 버는 방법 공개합니다. 안 입는 옷 똑똑하게 활용한다는 한 주부를 찾아가 봤는데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한 번쯤 해봤던 고민 하나. 해마다 사이즈가 갑자기 커져서 옷들 한 번밖에 못 입히는가? 신발도 마찬가지고. 얼마 안 입혀도 금방금방 크는 아이들 덕분에 오래 입힐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년 새로운 옷을 사주기엔 옷값 또한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오수영 주부만의 아이 옷을 저렴하게 사는 비법이 있답니다. 옷 한 벌에 한 2만 원 정도인데 제가 한 번 살 때 한 2만 원 정도에 10벌 정도를 사니까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가격? 예? 10분의 1 가격으로 아이 옷을 산다고요? 그 비법은 바로 인터넷 중고 의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 그동안 두 아이의 옷 대부분을 이렇게 구매해 입혔다는데요. 훨씬 저렴한 가격은 기본. 깔끔하고 상태 좋은 다양한 옷을 입힐 수 있어 대만족이라고 합니다. 중고로 교환해서 입으면 좀 거리낌 있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고 거래가 활발한 외국에서의 생활 덕분에 중고 옷에 대한 편견이 없어진 오수영 주부. 지금 이제 중고로 싸게 사고 나머지 뭐 아껴서 다음에 뭐 애들하고 여행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애들이 더 크면은 그때는 좀 더 좋은 옷으로 비싼 옷으로 사줄 수도 있고. 단순히 중고 옷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작거나 안 입게 된 아이 옷을 모아보내면 중고 옷을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살 때 비싸게 샀는데 아깝죠. 근데 이거 보내면 또 새로운 옷을 또 살 수 있으니까 아깝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많은 주부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중고의